5월 1일 중국 수천성의 폭설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4월 26일에도 중국 수천성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폭설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5월달에 폭설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중국에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26일에는 중국 동북 지역에 그리고 27일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편 일본은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가 출현하였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에서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과 2일에 일본 이오지마 근처에서 규모 5.9와 5.0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 본대지진 발생 전에도 일본의 이오지마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작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에도 이오지마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도 이오지마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1월에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나다 해역에서 지진이 증가하는 것이 매우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 1월달과 마찬가지로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휴가나다 해역의 북쪽과 남쪽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100년 만에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도쿄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